어린 왕자 영어 독해 강독 여섯 번째 진행을 합니다. 아, 한 번은 영어로, 한 번은 한국어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영어 읽기. In the course of this life, I have had a great many encounters with a great many people who have been concerned with matters of consequence. I have lived a great deal among grown-ups. I have seen them intimately, close at hand, and that hasn't much improved my opinion of them. Whenever I met one of them who seemed to me at all clear-sighted, I tried the experiment of showing him my drawing number one, which I have always kept. Voice typing을 이용하면 어느 부분에서 좀 발음이 미스가 되는지 좀알 수가 있습니다. 영어 리딩은 비교적 보이스 타이핑에서 잘 잡아주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발음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5문장. 45문장은 시제, 동사, 명사, 그 다음에 명사 대체, 명사 수식, 부사 유형 6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대략 6개니까 6, 7이 42. 한 파트당 시제를 제외하면 6에서 7 정도의 문장이 있습니다. 영어를 대표하는 문장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 45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면 보편적인 영어 실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크게 하고 비를 해서 조금만 더 줄여야 돼요. 이 정도 크기면 됩니다. 카피. 자, 시제. 전형적인 현재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은이의 경험을, 글쓴이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have had, 가져본 적이 있다. have been, 이런 일을 겪은 적이 있다. have lived, 살아본 적이 있다. 현재 완료 시제, 대표적인 현재 완료 시제, 경험에 대한 표현, have seen, 본 적이 있다. hasn't much improved. 향상되진 않았다. 경험이고요. 그 다음에가 과거입니다. met who. seem to me. I tried. 그 다음에 which I have는 현재로 나왔네. I have always kept. 가지고 있었던이니까 현재 완료네요. 지속성, 항상 가지고 있었던. 시제 부분에서 지금 have 플러스 과거 분사는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합니다. 이 현재 완료 시제는 경험을 나타내고
지속성을 나타내고 어떤 부분의 일을 과거에서 현재까지 끝마친 현재 완료. 현재 완료는 have 다음에 동사의 과거 분사 의미는 지속, 경험, 어떤 일의 완료, 마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동사 유형. 동사 유형이 익숙해지면 영어 문장 빌딩을 하기가 쉽습니다. 실제와 함께 have had. 그냥 have라는 표현이 I have a great encounters. I have had. 단순히 심플한 동사 구조 형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수동형 be concerned with가 뭐뭐를 근심하는, 걱정하고 있는 이런 수거적인 이디엄의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그냥 심플한 동사고 have lived도 신도 마찬가지. improve something의 의미로 이해하면 좋습니다. 뭐가 상상이 됐다라는 표현으로 동사 유형을 improve라는 동사를 improve something, my opinion. 지금 동사 유형은 여기에서는 지금 수거적인 의미 be concerned with, be concerned about 뭐 이런 의미, improve something 정도가 있네요. 그럼 명사를 살펴보겠습니다. 명사는 The course ripe encounters people matter consequence grown-ups and opinion
the experiment. Drunk number one. Gotcha. 소유 형태가 붙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my life 이런 소유 형태가 붙는 경우는 관사가 사용이 되지 않죠. 그 다음에 복수형 people person people 관사 없이 그리고 수고로 뭐 by hand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표현들에는 역시 관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opinion도 마찬가지고. 더는 어떤 것을 한정할 때 사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복수 표현을 놓치지 말라는 것. matters. 명사 부분은 관심만 가지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사가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명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 발음 또는 리스닝이 잘 됩니다. 상대방의 의견 전달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사 대체하는 애들 일단 명사를 대체하는 건 대표적으로 대명사 대명사 I 아이. 지금 이 패러그래프 구문에서는 지은이의 경험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I라는 대명사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목적어 them they, them, their, theirs 그리고 됐도 그것 됨 역시 대명사가 주로 나오네요. 원 오브 댐을 하나로 일단은 보겠습니다. 그들 중 한 미 I showing him my drawing number one. 지금 이 showing이 동명사구가 됩니다. of의 목적으로 왔기 때문에 showing him my drawing number one. 요 구문이 동명사구입니다. 기본적으로 명사를 대체하는 것은 1차적으로 대명사 이 대명사들이고 나머지 투부정사나 동명사구나 아니면은 close 대트절 또는 의문사절 등이 명사의 자리에 그러니까 명사의 포지션인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겁니다. 명사를 수식하고 있는 표현들. I'm a happy person 하면 happy man 하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면 happy가 man을 수식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는 명사와 앞부분에서 본 명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명사 뒤에 어떤 표현이 오거나 명사 앞에 어떤 표현이 있느냐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Of This Life가 The Course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 Great Many가 Encounters를 수식하고 있고, 또 with a great many people, low encounters를 수식하는, 그냥 부사 유형으로 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a great many 역시 people을 수식하는. 그리고 이 who 부분이 who have been concerned with the matter of consequence 부분이 people을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 절입니다. 마이 오브 댐 역시 오피니언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오브 댐 역시 원을 수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who seem to me at all clear sighted 역시도 원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주격. 그리고 이 오브 구문도 동명사로 연결되는 구문 역시도 전치사 후가 수식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which I have always kept도 드로잉 넘버 원을 수식하는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사 유형. 부사 부분은 1차적으로 단어, 그 다음에 전치사고, 지금 in the course of this life 자체가 부사입니다. 이 삶의 과정에서 With great many people이 부사구로 봐도 되겠네요. 그리고 a great deal among 역시도 among grown-ups까지 어몽이 사이에서라는 의미로 부사, 전치사니까 among grown-ups 부사 intimately 부사고 being close at hand의 개념으로 사용이 됩니다. 가까이에서 이런 의미로 표현은 being이 생략된 표현이라고 보면 되고 attend를 부사로 봐야 되겠네요. much 부사.
그리고 이 지금 중요한 게 나왔는데 부사절. Whenever I met one of them who seemed to me at all clear sighted. 이 부분 자체가 하나의 부사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t all clear sight 역시 부사 전치사구에 해당이 되고. 웨이스 부사, 빈도 부사. 이스 타임 역시 부사. 지금 45문장 유형을 살펴봤는데. 시제, 동사 유형, 명사 문제, 명사 처리 문제, 그리고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단어, 대명사, 구문, 그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애들, 전치사구, 관계대명사절, 또는 대명사를 활용한 소유형, 그다음에 부사. 부사의 위치에 오는. 이 부사의 위치에 오는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문장 틀과 그다음에 명사를 수식하는 것 외에는 거의 90% 이상이 부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지금처럼 always 같은 단어가 always much 같은 단어로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부사 유형은 전치사. In the course of this life, with the great people, 그 다음에 among grown-ups처럼, at hand처럼 전치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 그 다음에도 현재 분사나 아니면은 현재 분사구나 아니면은 지금처럼 부사절 등이 부사 유형에 속합니다.